울산의 한 빌라에서 해경이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찾아내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합니다. 일주일 뒤 부산의 한 원룸에서도 50대 A씨가 붙잡힙니다.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던 이들은 조직폭력배 A씨와 그의 지인 B씨입니다. 지난해부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두 사람은 바다에 버린 투약 도구가 발견돼 덜미를 잡혔습니다. A씨는 이곳 부두가에 낚시를 하러 오는 길에 그동안 마약 투약에 사용했던 마약 주사기들을 봉지에 사서 이곳 바다에 버리고 갔습니다. 그 뒤 다른 낚시객이 던진 바늘에 비닐봉지가 끌려 올라온 것입니다.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된 주사기는 60여 개에 달했습니다. 집에 보관되지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A씨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낚시를 자기가 가는 길에 이제 그러니 가다가 돌멩이가 버려버린 거죠. 주사기에서는 두 사람의 혈흔이 나왔습니다. 경찰은 동종 전과 피의자들의 DNA를 대조해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. 해경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구입 경로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